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, 적절한 투자가 필수입니다. 지역 스타트업들은 항상 이런 투자의 단비에 목마른데요. 다행히 투자사들이 조금씩 시선을 동남권으로 돌리고 있습니다.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집안에서도 지리산의 산소 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산소기술 중소기업입니다. 고순도의 산소 공급 시스템을 병원과 호텔 등에 설치하는데 BNK 금융 본사에도 설치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. 이런 발전은 2012년 창업 이후 지속적인 투자사들의 투자 덕입니다. 한 번의 투자가 아니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을 관리하면서 1차, 2차, 3차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데스밸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투자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기술 사업화 투자가 전문인 한 투자사가 동남권에서 발굴한 성과입니다. 3년 전 부산시와 지역 기업이 출자한 펀드로 부울경 지사까지 운영하면서 동남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그런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동남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과학기술이 또 접목이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들, 강소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역에서 태동한 투자사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곳 지산학 엑스포와 플라이 아시아 2022 등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사 외에도 지역 투자사들이 직접 스타트업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. 지역 기업과 스타트업이 한데 모인 오픈 이노베이션 등 형태도 다양합니다. 무엇보다 동남권 주력 산업을 반영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지난 5년간 181개 스타트업에 1,20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. 특히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과 함께 현재까지 2,000억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결성했고 5개의 컴퍼니 빌딩, 12개의 조인트 벤처, 또 20건의 공동 투자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. 모두가 수도권을 보는 사이 동남권에서 새 희망을 본 투자사들의 관심이 지역 스타트업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되어주고 있습니다. KNN 표준규입니다.